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이종훈 선생님이 특별하게 아주 좋은 코스를 잡았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코스 중에서 몇 군데는 이미 가본 데도 있습니다만 특히 알프스 쪽에 거기는 저도 처음 가본 곳입니다. 또 제가 전공하는 것이 산이고 나무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편하고 즐겁고 명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쁜 추억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름이 우혜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가 짧아서요. 이게 첫 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정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여행을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패키지를 많이 다니고 이런 선택된 여행을 처음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코스로 좋은 분들하고 여행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촌 이동성당에 지금 노래는 잘 못하나 선거대에 안추자 교수님의 제자 아닌 제자로 있는 윤정희입니다. 본의 아니게 몸도 좀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이런 참 신경도 좀 쓰이게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생각보다 좀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몸도 심해서 잘 끝까지 잘 보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입니다. 제 이름을 굉장히 기억하기 쉽죠. 우리 남편은 16일 박사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계획을 유럽에 여기 스위스 가려는 계획을 한 3년 됐죠. 안 교수님하고 한 지가 그렇죠. 우리가 3년 전에 벌써 계획을 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드디어 상륙 작전을 하게 돼서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7년 전에 저희가 제 60세 생일 기념으로 우리 딸이 한번 우리 신박사하고 고급 유럽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유럽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이태리하고 좀 찍기식으로 큰 도시만 다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알짜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큰 도시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미국에서 그 여행사 통해서 왔었는데 그때도 참 좋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실 이번 여행은 제가 그 스케줄을 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가슴이 뛰고 항상 그 보면서 읽어보면서 나 혼자 상상을 많이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상 못지않게 우리가 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로텐부르크 그 저기 성에 와서 그 보는데 정말 참 꿈같은 도시구나. 내가 와보고 싶었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고요. 또 이제 알프스 우리가 또 그쪽으로 가면 아마 더 감동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같이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려가도 돼요. 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신순수
어머나. 실시가 많이 해 진짜. 나 지금 경북대학교 외국어 공부하는 실시였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 앞에서 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제가 느끼는 감동은 똑같이 느끼셔가지고 드릴 말씀은 전부 다 먼저 하셔가지고 즐거운 여행과 즐거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행을 같이 일단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하고는 아마 이 여기 오신 남자분들보다도 제가 제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하고는 대학 선후배, 1년 선후배 같고, 또 선후배 관계가 되는 게 또 유학하고 나와서, 귀국하고 나와서 제가 영남대학교 생물과를 들었는데 또 생물과 또 같이 와가지고 정예퇴직을 제가 1년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예퇴직도 같이 해가지고 아마 세월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인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박 교수하고도 또 잘 알고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이 교수가 기획을 해가지고 요거 비슷한 걸 한 11일간인가 12일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저는 여행을 한 번도 지금까지 거의 패키지는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자신이 기획을 하든가 딴 사람이 기획을 해가지고 가면은 여행을 하고 이랬는데 딴 분들은 뭐 3년 전에 또 뭐 1년 전에 가는 저는 한 달 전쯤 대태로 와가지고 여행하는데 한 달 전에 이 교수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무조건 좋다 그랬어. 왜냐하면 11년 전에 왔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11년 전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애인데 아주 멋있는 아마 이번에도 그 이상의 여행이 되지 않나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 교수 마누라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50대 이 교수님하고 같이 50대 중반인가 같이 유행하고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또한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즐거운 유행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모두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 협조해 주시고 또 이 불편한 이종훈 씨를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는 어디 가서 가게에 나오면 그냥 우리 남편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 장 교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주시고 제 배신 다음에는 이제 누구한테 가실지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저 좋은 여행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